네, 안녕하세요. 꽃선비 열애사에서 김시열 역할을 맡은 강훈입니다. 시열이는요, 놀기를 좋아하고 과거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화원에 왔지만 그렇게 시험에 관심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 놀기 좋아하고 노는 걸 좋아하는 한량인 사람입니다. 네. 그 이화원은요, 다른 곳에 비해서 조금 가족적인 분위기가 있어서 저는 택했고요. 구석진 곳에 있지만 좀 풍경들이 아름답고 그리고 넓은 규모를 자랑하는 이화원입니다. 다른 그 산이 강산, 강산 정류와 그런 친구들에 비해서 되게 자유분방한 모습들이 되게 매력 있게 다가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리고 좀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고민도 잘 들어주면서도 그렇다고 저의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 좀 칙칙한 분위기나 그런 분위기 속에서 조금 밝은 분위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. 네. 강훈이라는 사람 속에서 김시열을 한번 찾아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제 생활에 있어서 좀 밝은 모습들을 많이 끄집어낸 것 같아요. 그래서 연기를 할 때 과연 강훈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렇다고 너무 강훈스럽게 하지 않고 좀 김시열의 강훈을 살짝 넣은 느낌으로 좀 연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. 사실 저는 밝고 좀 쾌활한 성격이었을 때는 좀 친한 사람들과 같이 있었을 때 그 성격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친한 친구와 있다는 가정을 하면은 거의 밝은 모습은 80% 90% 되지 않을까 싶고요. 좀 처음 보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었을 때 시어리처럼 제가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해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0%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하나하나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정말 제가 그래도 가장 큰 사람이거든요. 키가 크다가 아니라 좀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인데 이 친구들이 좀 존중도 많이 해주고 좀 의견이 있으면 서로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저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솔직하게 말할 수 있었고 그들도 제 얘기를 잘 들어줬었고 그래가지고 초반에 저희끼리 좀 밥도 많이 먹고 뭐 커피도 많이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 현장에서 좀 친하게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된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친구들과 좀 이 작품을 통해서 친하게 된 것 같아가지고 좋습니다. 정말 좋은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. 네. 그냥 제가 시열이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는 현장에 들어오면서 조금 제 텐션을 혼자 업하기 위해서 좀 기분 좋게 막 고함을 지르면서 들어오거나 조금 신나게 들어오는 편인데 이 친구들이 다 받아줘요. 그런데 자기네들의 그런 감정이 있을 테고 그럴 텐데도 이런 감정들을 받아주다 보니까 저는 김시열로서 좀 더 높은 텐션으로 연기할 수 있게 도와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셋에 대한 미담이 아닐까 싶습니다. 사실 정말 엄청나게 몰입이 돼서 했었을 때가 있기도 한데요. 근데 사실 이런 사극 작품을 하면서 느끼는 점이 있다면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극을 하면서 이제 저희는 좀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저희 좀 유적지 그런 데를 가다 보니까 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몰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. 주위 풍경들이나 그런 것들이 제가 그 시절로 가본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. 그럴 때마다 내가 조선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
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좀 몰입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사극을 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번 좀 그때로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택하는 이유인데요. 좀 이것 때문에 계속 사극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은 더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. 그냥 각자의 인물들이 색깔이 너무나도 다르고 그 이화원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. 그 이야기들이 좀 그냥 흘러가는 느낌이 아니라 하나하나 집중해서 기억하고 있다가 아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이런 장면이 이런 일들로 이어지는구나 생각하면서 보시면 더 즐겁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네, 꽃선비 열의 살을 기다리는 뷰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 드라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. 정말 재밌고요. 정말 열심히 찍었고 정말 예쁜 모습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. 많이 기다려주셨던 것만큼 저희 드라마 정말 재밌을 거고요. 즐겁게 그리고 기쁘면 웃고 슬프면 눈물 흘리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꽃선비열의 사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